We will do very bad things together. Interesting treasure. Catch this! Much for you. I'm wounded. You have two options. Get up or die. Thanks. Here it comes! Hurry up!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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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Bam. 안녕하세요. 도전 과제 깨고 있었는데. 에? 아니요. 며칠 안 했더니 세 개 쌓였어요. 해리슨 HS 보물 60개 획득. 해리슨은 좀 아까 판에 17다운 해갖고 보니까 30다운인데 15다운 돼 있더라고요. 권총으로 2다운 시켰나. 모르겠어요. 외국 애들이 못해서 그런가 봐요. 에? 아유,
주말에 토요일날 언차하는데 너무 재미없어갖고 그냥 중간에 껐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언제였는지 기억이. 오후에 했던 것 같은데 한 1시간 했나 2시간 했나. 확실히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뭔가 도전과제 깨러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때 도전과제 RPG라 아 이걸 해야 되나. RPG는 쓰기가 싫어서. 11다운. 근데 RPG는 왠지 하기가 싫어. 싫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RPG랑 차이나레이크 두 개는 싫어요. 뭔가 그거 뜨면은 하기가 싫어. 도전까지 바꿨어요. 그래서 RPG. 근데 해리슨 떴어요. Let their shaggy appearances fool you. These people are ruthless. 어, 못 맞추겠다. 이 총 못 맞추는 총이다. 2층 올라가는데 나갔나? Why did you even bother? 어 반대편 스포님 그 끝에 그 집 안에 저 끝에 왼쪽 집 왼쪽 집에 두 명 어 한 명 있었는데 아닌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갔나 보네. 종탑 야순이 위에 아직 있어요. 그대로 왼쪽으로 내렸어요. 왼쪽 왼쪽 왼쪽으로 살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왔다. 아 얘 피가 에 못 채워 죽었어. 예. 안 먹었어요 저는. 아니 괜찮아요. 왜? 아 해리슨 이거 너무 힘들다 진짜. 아 이거 드럽게 안 맞네 진짜. 이걸 어떻게 다운을 시켜 이걸. 이거 이제 캠핑이야. 근데 안 맞으니까 그래. 파워는 똑같은데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아요. 민폐총이다 진짜. 아니요 도움. 어 나가야 될 것 같아. 어이구 깜놀했어 마. 와 이거 안 맞아? 와 앞에서 쐈는데 발 앞에서 쐈는데 총알이 다리 사이로 빗나갔어. 바우저레 겁나게 쐈는데 다 막 다리 사이로 막. 아이고
와, 이 헤드마저도 저기네. 헤드 맞았는데 헤드 두 방 맞고서 세 방째에서 KO가 안 되네요. 희한한 총이네. 내가 써서 그런가? 어, 오늘 어? 종탑이야? 나 죽는다. 아우 죽었다 이거. 나 죽었다. 오른쪽 하나 빠졌는데 야수님 그쪽. 아우 12다운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포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어 반대편 교회. 예. 네. 와. 참 나도 나지만 얘도 얘네. 그렇네요. 왜 조이나? 어 10분에 집에. 아 막혔어. 뒤에 빠졌는데 괜찮아요. 시포가 있어요. 아유 뒤에서 왔네. 얘 왜 이상해. B팀메이트의 이상한 데다 칭찬 많이 쓰고 있어. 그리고 풀 살리려고 풀에다 던지던데. 네. 한 방 맞췄어요, 야수님. 제 한 피 한 60일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해리슨 쓴다는 자체에서 다운은 포기했어요. 뭔가 해리슨 때문에 다운당해서 자존심 상했나봐. 우와. 개피인데 저도 개피예요. 개피인데 저도 개피. 어, 뒤에 소리 나는데?
소리 난다. Your options dwindle. Such a filthy business. 어, 뒤에 또 소리다. 아이, 피심 남았다, 쟤. 예, 두 발 맞췄어요. 사냥꾼 온다. 아이고. 그 자리가 좋은가 봐요. 아이고. 아, 5다운 못 시키겠다, 이거. 단판으로 넘겨야지. 어, 2층에 있어요. 어이씨,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했어. 다운 시키려고. 중화기로 엄청 맞춰놓은 다음에 한 방 맞추기 힘들어하고. 죽진 마, 그러면. 와, 사냥꾼 왔다. 아, 10%를 못 던졌네.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저 해리슨 쓴다는 자체부터 지금 저는 이거 게임을 이상하게 하는 거였어. 나이샤. 사냥꾼 안녕. 아유, 저 C4도 썼는데요. 예. C4로 한 세 번 다운 시키고. 뭐가요? 11점에 어, 스푼이 왜 11점 됐어요? 아까 90점이었는데? 아... 아... 하긴 마스터이면은 점수놀이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저도. 누구야? 데빌3? 모르겠어요. 저는 등급전을 적이라서. 와, 얼마 전에 적이랑 R6 아시죠? 그 대만에, 예. R6, RU 막 8 막 그 막 이런 아이디. 예, AL, AL. 스쿠바 다이브님이 초대해주셔서, 와, 걔랑 같이 등급전 도는데, 와, 웬 렉이, 아우. 같은 편인데도 렉 걸려. 와, 같은 편인데 렉 걸리는 거 처음이야. 걔 막 순간이동하고. 예. 근데 우리 편이 렉이니까 걔가 호스트였나봐요, 막.
적애들도 막 순간이동하던데. 원래 걔네 일본 애들이라 순간이동은 안 했는데. 모르겠어요? 원인이 뭔지. 애들이 신고할 법도 해, 걔는. 예. 렉이 너무 심하던데. 다이브님이랑 하는데. 와, 다이브님은 잘하시던데. 저는 왜 이렇게 못하겠지? 되게 민폐하세요. 아니에요. 저 못해요. 제가 콜 오브 듀티를 하면서, 아, 나는 총 쏘는데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다시금 느꼈어요. 확실히 저는 노력한 것 같아요. 오래 해야지 잘하지? 바로 자르잖아. 예. 구르다가 총 쏠 수 있어요. 이게 렉 없으면은 샷건 쓸 때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샷건 쓸 때. 예. 어차피 샷건한테 좋은 게, 어차피 구르다 총 쏘면은 일반 총들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헤드샷 맞을 확률이 높아요, 구르다 쏘면은. 근데 샷건은 그냥 바로 쏴버리니까 한 발 맞추고 구르고 맞추면은 두 번 이렇게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애 잘 쏘는 애 보니까 그렇게 쏘더라. 예, 무기 전문가 두 개 끼고. 잘 쓰는, 샷건 애들, 잘 쓰는 애들은 그렇게 쓰더라. 빵빵이도 잘 쓰는 애들은 그렇게 써요. 근데 총알이 안 차니까 빵빵이 좀 위험해요. 샷건은 좀 쓸만할 것 같은데, 무기 전문가 두 개 끼면은. 빵빵이는 좀. 예. 그래도 파라 좋은 게 다섯 발이면 다운이잖아요. 헤드샷 맞추면은 40, 피 40 달고, 한 발에, 총알 한 발에 20. 아유, 스팀대만 51인데 모르면 안 되죠. 팀대만, 팀데스만 51 했는데 모르면은 큰일 나죠. 저 예전에 막 총기 데미지 실험한다고 일부러 막 같이 팀샷 안 하고 혼자 따로 다녀갖고 한 명씩만 따라갖고 막 권총 갖다 다 쏴본 적 있어요. 이거 데미지 얼만지 확인해 보려고.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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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하지마 하지마. 나름의 즐기는 재미죠, 게임을. 헤드샷! 두 방에 헤드. 어우, 나이스샷. 뒤에 왔어요. 리스폰 뒤에요. 어, 스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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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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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님 가운데 뛰어갔잖아. 거기, 거기. 아이고, 숙버님.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아 1다운 남았다. 하. 아니에요. 데미지는 똑같은데 뭔가 감이 좀 이상해져요. 예, 느낌이 이상해져. 예. 사운드가 안 들으니까. 아이고 안 맞네. 스포님 죄송해요. 빵. 아, 더블 안 됐네. 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HS로 해야지. 다운인데 살릴 거예요. 야수님 그쪽. 매달렸다. 또 매달렸다. 아이고. 울 것 같은데? 오지 마. 뭐야? 왜 자살해? 몸도 다운 안 되네, 이거. 어우, 가만히 있으니까 되게 안 맞는다, 이거. 좋아요, 파라. 예, 잘 맞죠. 근데 단점이 원거리 떨어지면 좀 안 좋아요. 아이고, 야수님, 나 힙텍이 없어요. 죄송해요. 인들 하나 깔아야겠다. 와, 쿨옵 하다 보니까 몸샷만 쏘게 되네. 총알이 없어서 일단 빠질게요. 죄송해요. 어, 왜 내가 소생 먹었지? 거의 후반부에 살짝 던졌는데. 어, 가운데 또 여기 립손. 반대편 찐다.
softened up the target for you. Eh? Catch this! Going up! You'll regret getting up. I want credit for that. 열받아 봤자죠 뭐. 근데 헤레슨이 환불을 쓸 수 있는 총이 아닌데. 저는 뭐 도전 과제 때문에 썼지만. 아이고. 끝났네. 감사합니다. 와, 수포님 수색만 하고 식수색 진. 예? 예. 아, 신나는 소생. 예. 지선님이 언차 지킴이라고 저보고. 예. 네. 아, 근데 전. 아, 언차도 뭐 재밌는데. 딴 것도 할게 많아서 이제, 아. 예, 네, 밀렸어요, 게임, 아. 또 뒤늦게 포트나이트 맞들려갖고, 아. 아니에요. 포트나이트는 스위치로만 하는 거라서. 메인은 아니에요. 언차티드 좀, 그래도 들어왔잖아요, 지금. 저 지금 영화보다 온 거예요, 영화보다가. 컴퓨터로. 독전인가 뭐식인가 그거 떠갖고. 예. 감독이 예전에 천하장사 마돈나라고 찍었던 감독인데 희한한 영화를 찍어서 이번에 마약 관련된 무간도 비슷해요. 무간도. 아, 무간도랑은 다르다. 왜냐면 이거는 언더커버가 아니니까. 아우, 이거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 영화 처음에 보자마자 아 얘가 얘네 딱 생각하고 보니까 재미없더라고. 너무 뻔해. 이게 클리셰가 너무 뻔해요. 막 아 여기서 얘가 저기겠네 그러면 어?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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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Ignorance is the most terrible ignorance. 예. 어차피 좀 뻔하잖아요. 예.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잖아요. 아, 이렇게 될 것 같다 느낌이. 너무 캐릭터 설정이. 그냥 근데 나중에 그 선택으로 해갖고 그 선택이 중요한 거지 뭐 스토리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아, 막 이게 선택해서 어 이렇게 되네 이런 재미지 뭐. 알면서도 고르는? 일부러 알면서 안 하게 되잖아요. 아, 저는 안 봤죠. 근데 예전에 헤비레인 해봐서 대충 알죠. 아니 어차피 안 할 거예요 저. 다른 거 할 거 너무 많아서 못해요. 원차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권총 갖다 좀 잘 맞으면 계속 하게 돼요. 재밌어요, 또. 예. 네. 뭐지? 이거 뭐야? 와, 펀치질했는데 KO 당했어. 희한하다.
렉쟁이가 봐요. 어, 뭐가 왔는데? 아이고, 안 맞았네. 비구공. 아, 저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예. 어, 주사님 오셨다. 아, 지선님이랑 게임하고 싶다. 아, 지선님이랑 게임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같이 가요. 왔다. 어, 나이트메어에 잘하는데? 이 나이트메어 되게 잘해요. 저 유튜브 영상 어저껜가 봤는데 와, 얘 장난 아니던데. 아, 그래요? 네, 본부장님 연전이야. 몸풀긴가? 몸풀긴가 봐요. 어차피 전 친구 왜 이래, 이거. 체스터 쿵. 어, 지선님 모셨다. 지선님을 초대를 하죠. 차라리 이럴 거면. 지선님 초대, 파티 초대. 어차피 걔네들 뭐, 없잖아요, 지금. 안 나갔어요? 지선님 안 오신다. 어쩔 수 없이. 아, 상자 까고 계세요? 아니에요, 상자 까세요. 저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요, 잠시만요.
스포님, 스포님, 한번 콜 오브 듀티 해보고 오시죠, 한번.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예, 그러면은 막 기분이 여기 오면 신세계. 와, 총잘 받는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아니, 똑같이 쏴도, 예, 똑같이 쏴도 남았다면 돼, 총이. 희한하게. 6대6인데 그냥 막 팀데스에요, 막. 옮겨다니면서 막 애들 막 리스폰 되고. 비슷해요, 이거랑. 뭐 모드도 다 있는데 필살기도 있고 막 게이지 모이면은 필살기 쏘고. 아, 예, 캐릭터 저기도 있고. 아, 콜 오브 듀티가 블랙옵스에만 있나봐요. 다른 시리즈에는 없는데, 제가 월드워는 네, 없는데, 그게 킬스트릭이 있어갖고 여러 명 잡으면은 또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기술이. 막 레이더로 막 애들 막 보이게. 근데 안 죽어야 돼. 안 죽고서 막 최소한 4킬 이상 해야 돼. 한 명 잡으면은 125점 버는데 한 막 500점 모으고 막 800점, 1000점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1000점 모으려면 최소한 안 죽고서 8명을 잡아야 되죠. 못해요, 저는. 저는 못했어요, 한 번도. 최고로 많이 해본 게 뭐야, 7다운까지는 안 죽고 해봤어요. 그거 이상한데. 예, 좀 있으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까진. 예전에 콜 오브 듀티는 좀 알아서 찼는데, 이거는 뭐 회복되는 건지, 애들이 총을 다 쏘는 건지, 피가 차는 걸 못 느끼겠어. 희한하게. 애들이 하도 잘 쏘니까. 머리 내밀면 죽고. 제가 이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레드레이 님이 막 되게 막 재밌으시다고 막 얘기해갖고, 네, 대화하다가. 어,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에? 예. 재밌다고 하셔갖고. 해봤는데, 어? 재밌네? 웃긴 거는 포트나이트도 재밌어요, 희한하게. 저 되게 웃긴 게 포트나이트, 예, 예. 예, 얘기하세요. 예. 아, 좀 포트나이트 막 그, 건설하잖아요. 막, 뭐, 건물 짓고 막 그러잖아요. 건물 하나도 안 짓고서 1등 했어요. 웃기지 않아요? 저도,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 주워 먹었어요. 원래 그게 주워 먹는 게임이더라고. 보니까. 예. 엄청 잘 숨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디비전도 좀 멀었죠. 네. 내년? 디비전 내년인가? 디비전도 좀 멀었죠. 레데리. 예, 한국 사람들 줄여서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레드 데드 리뎀션, 레데리.
근데 확실히 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재밌는 것 같아. 저 블랙옵스도 동생이 원래 이거 저 플스 하나만 PSN 하나만 결제돼 있어갖고 동생은 안 했거든요. 결제 안 하고 그냥 싱글만 깨고 있었는데 저 블랙옵스 하는 거 보더니 이거 재밌을 것 같네 하더니 1개월 지르고서 일단 다운받아놨어요. 블랙옵스 공짜라서. 근데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안 돼요. 그 기기 등록한 저기로만 돼 갖고 새로 만약에 플스 사시면은 만드셔야 될 텐데. PSN. 예. 새로 만드셔야 돼. 기기 등록돼 있는 거는 아우, 그거 근데 그 동시에는 못 돌리죠. 따로따로 돌리는데 중복 계정 돼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몰라요. 저도 그렇게 해보질 않아서 이게 페이크 뉴스를 퍼뜨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아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뭐할 일이 없으니까요, 솔직히. 아 근데 뭐 사시면은 근데 뭐 다른 거안 하시고 다른 거안 하시고 게임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다른 취미 돈 쓰는 거보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취미 좋은 거 있으면은 하겠지만 뭐전 다른 취미가 없거든요, 마땅히. 제 동생이 그래요. 내가 뭐 같이 한다는 거에 미의를 두는 거죠, 뭐. 뭐든지 게임은. 전 예전에 그냥 솔직히 저는 언차티드 한게 저는 한번 좀 잘해보고 싶어서 좀 너무 못하니까 막 아우 약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게임하는데 너무 약올라가고 그래서 에? 근데 지금도 느끼는 건 그냥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아예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유, 저는 인간계에서 놀고 있고 그분들은 신계에서 놀고 있고 놀고 있고 아니지 놀고 계고 존경심을 표해야지 그분들한테는. 아 대단해 진짜. 아니 아 아니 저는 그냥 눈칫밥에 는 거죠. 눈치는 되게 빨라요 진짜. 그거는 인정. 나는 다른 사람 해갖고 네, 잘하고 싶어도 모르겠어요. 네, 확실히 랭크 매치 하면은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래도 그거 답답하지는 않아. 그냥 내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지. 이게 막 다른 사람 막 가고 근데 딱한명 있었어. 근데 쿠마인가 걔는 좀 심하더라. 아니 쿠마 걔는 뒤에서 막 나오지도 않고 막 힐백만 그러니까 힐백 던져주는 건 감사한데 좀 같이 쏴주면은 아, 힐백을 던질 일이 없어지잖아. 아, 저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아니,
어차피 뭐야 팀데스 말고 랭크전이면 어차피 막 총알이라도 한 발 더 박아야 다운되는 거니까 총알 써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지 뭐 살려주는 것도 살려주는 거지만 일단 총을 쏘면서 살려줘야지 씨, 뒤에서 힙팩만 던지고 있으면은 씨. 근데 그렇게 도망가면은 근데 왠지 지금 따라고 하면은 좀 못 딸 것 같은데 예전에 좀 했으면은 땄을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했으면 예. 재밌긴 하죠 근데 제가 노말까지는 어떻게 막 혼자서 깨겠던데 어려우면 진짜 못 깨겠더라고 혼자서 저 이거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마크 이거 저는 이게 아 막 도저히 같은 편 하나들이 너무 저기라서 막 한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막 외국 애들 걸리니까 아이고 그래서 일단 저 이거 네 저 이 마크는 혼자 단 거예요 혼자는 이 네 혼자서는 이것까지밖에 못 하겠더라고 저는 아이 야수님 얘기하시는 이거를 이걸 어디 개그에서 들었는데 이걸 이 말투를 되게 친숙한 말투인데 이거 아 그래요? 어 이게 신봉선이 했나 아닌가? 이게 신봉선 말투였나 김신영 말투였나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아, 그. 예. 네. 어, 그거 요즘에도 해요. 아니? 그게 다시 뭐, 2000, 예, 네, 개콘 아직 있는데, 2018년 버전으로, 17년 버전인가, 18년. 저도 개콘 안 보는데, 예. 네. 근데 막 효리네빈박 끝나고 아니야 효리네빈박 저기 잠깐 막 광고 타임이라 잠깐 틀었는데 개코나 틀고 네 그때 했었어요 근데 지금 효리네빈박 끝났으니까 뭐 요즘에 근데 TV 안 봐요 아 미우새 본다 미운 우리 새끼 저기로 유튜브로 어떤 애들이 막 불법으로 막 올려주더라고 아 실시간으로 올려주더라고요 불법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 시간대. 아우 이거 팀대의 느낌이 너무. 아 지선님 제가 방금 전에 메시지 보내셨는데 일하시는 중이래. 아 일하시고 있대. 예. 아 뭐 랭크 매치까지는 못 돌리시는 거죠. 적당히 뭐 하시면서 하시겠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매장 같은 데 일하셔갖고 그 랭크 매치는 빡세니까 어차피 팀 데스는 하다가 중간에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고 네.
몬스터헌터랑 막 그 뭐 피카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느낌. 포켓몬. 아 맞다, 저 지금 포켓몬 키워야 되는데. 아 스위치. 아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아 아. 스위치에 공짜 게임 있는데 포켓몬 퀘스트라고 있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왠지 모바일 게임 같은 느낌인데. 이게 시간이 2시간 해야 5번 플레이 할 수 있어요. 아예 피 안 찼네. 와 벌써 2시간 지난 거야? 와 시간 빨리 간다. 와 이상하게 쓸데없이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원차티드도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1시간 넘었다는 얘긴데. 제가 원인인지. 어? 일단님들 오셨는데? 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DJ님도 좀 팀데스만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일단님은 되게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진짜 안 잡힌다. 아, 저는 언차트 이거 친구창 보면은 다 전멸이라서 접속도 안 돼 있고. 접속돼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게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접속한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대에 좀 게임 하시는 분이 없긴 해요. 아 이제 쏨님이나 이렇게 초대 드리고 싶은데 쏨님이 좀 랭크 매치 안 하시는 것 같아갖고. 예. 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근데 외국 애들이 편하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아우 진짜 예전에는 막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막 이렇게 막 같이 게임하면은 게임에도 싸워. 진짜 많이 싸웠어 애들이랑. 아 어리지도 않았어요 그때도. 28이었어요 예. 예전에 여행 갔다가도 막 싸우고. 근데 어차피 다들 뭐 일 바쁘니까 안 만난 지 이제 거의 한 5년 됐나? 딱 30살 땡 되고서 지금 친구도 저 한 번도 안 만났어.
그러니까 친구 자체가 왜 지금 뭐 친구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가족이 있으면은 그렇게 돼요. 저는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건강해지던데. 예? 아유, 모르겠어요. 뭐 친구 많은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제가 좋아야지 좋은 거니까. 뭐 걔네들한테도, 근데 걔네들도 저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건 있죠. 아유, 어려나 웬, 진짜 제가 오죽하면 저러겠니 해갖고 좀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가끔씩 연락 오는데 연락도 안 받아요, 저. 아, 그냥, 거르는 게,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은데, 제가 거르는, 제가 막 피곤해졌어, 막. 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어,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제. 예. 네. 경조사. 에? 아유. 꼭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차피 막.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주제넘게 또 영어 쓰고 싶어져갖고 영어 쓰는데, 이거 아웃 오브 시, 아웃 오브 마인드. 예. 네. 저는 그래서 그거 이해한다니까요. 요즘에 되게 이상해진 게, 막 그 뭐, 막 애니메이션 막 캐릭터 보면서 막 이, 막, 막 그 뭐라 그러지? 예, 감정이입해갖고 막 그 오타쿠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 마음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아, 오죽하면 저럴까 쟤도. 어, 이상한 건가 이거는? 예? 저도, 아니 저는 진성 오타쿠 맞아요 저는. 근데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아이돌이라서 그 문제지. 근데 뭐 그게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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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기 그렇죠. 아우. 공감 100%. 근데 아까 독전을, 예. 아니, 아까 그, 저 영화 그 독전인가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 나이 먹고 철학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다 철학은 있지. 근데 그 철학이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걸 저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강제로 하면은 예. 예. 그냥 남한테 예. 예. 예.
잡담이 길어서 이렇게. 아이 편하신 대로 하셔요. 아이 깜빡이는 거야. 계속 깜빡였어요 아까부터. 예. 아, 다시 봐야지. 예? 근데 저는 제가 한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이상하게 높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지난번에 진짜 그 AL 걔랑 같이 파티 하는데 이겨도 포인트 못 먹고 와 이겼는데 마이너스 되고 아니 잘하는 거 둘째치고 렉이 있으니까 다운도 제가 다운을 못 했거든요. 근데 같이 했던 파티 애들이 점수 놀이 안 하고 그냥 바로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계속 2000점 언저리에 막 머물렀으니까 한 1900점, 2000점이니까 한 번은 마이너스 되고, 한 번은 그냥 그대로 되고. 와, 같이 게임하기 싫더라, 진짜, 렉 때문에. 아이, 부끄러울 것까지야. 저도 나가시면 그냥 아우 포트나이트나 하러 가야 되겠다. 아예 그럴 일은 없어. 근데 왜요? 왜요? 이게 중독성이 있을 게임인가? 중독성까지는 없던데 이 게임이.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플스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들이 중독성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핸드폰, 셀폰. 예전에 막 그 핸드폰 게임 해갖고 막 200만 원 질렀다는 친구 보고서 와 미쳤구나. 한 달에 200만 원. 지 월급이 240인데 200만 원을 질렀. 아 진짜 이거 대단해. 다시금 생각해도 참 그게 모르겠어요 무슨 게임이지. 기억이 안 나. 무슨 이상한 막 카드로 막 소환하는 게임이었는데 막 캐릭터 소환해서 막 전투하는 거. 세븐나이츠? 근데 이게 막 한 달에 최소 50만원씩밖에 안 질러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으로 결제하나 뭘로 결제하나 50만원밖에 안 질렀는데 뭐 어떻게 결제해갖고 200만원 뭐 결제해서 막 했다고 그랬는데. 야 뭐 진짜 정신 나가네. 솔직히 저는 온라인 게임 다른 거 막 리니지나 이런 거는 해도 저기 한 게 아이템이 뜨면은 또 팔아갖고 복구가 되거든요 이게 현금으로 팔아갖고. 솔직히 그런 맛으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핸드폰 게임들은 그냥 끝이니까. 그냥 저는 이상하게 막 돈이랑 다 관련돼 있어갖고 생각하는 게 왜 돈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그래갖고 아우 할 수 있다. 현질에서도 뭐 두 배는 아니더라도 본전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마이너스 돈데. 예. 공짜 게임인데 그 보니까 질러야 재밌어지더라고요. When I find a partner I like, I hang on to them. 예. 개발자.
근데 솔직히 유난히 근데 언차티드는 결제할 게 없긴 해요. 다른 게임에서 비하면. Stealth compadres. Track them down. 회자 게임 원차티드는 잡았다. 아이고 사냥꾼 온다. 으아. 아, 왜 다운이 안 돼? 뚜두두두두. 하나 더 와요. 와요 이쪽. 두 명. 아 죽었다. 아이고. 이제 스포님 마음을 막 이해하겠어요. 근데 에이 에.
언덕이 많아요, 야수님. 세 명. 일단 이쪽으로 오십. 괜찮아요. 와라. 안 와? 뒤에 됐었네. 야수님 근처에 위험해요. 왼쪽. 아,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완전 후방에 빠졌어요. Y자 지금 오는데. 왼쪽에 돈다. 아이고. 끝났다. 아, 이거 보물 언제 먹지? 보물을 41개나 먹어야 돼. 보물 60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610원짜리 2개 깨갖고, 2개 깨서 벌써 1200 벌었어. 예.
아, 그건 DLC라고 할 수가 없죠. 본편을 산 거죠, 그거는. 아, 왜 이래, 이거. 생전 처음 보네. 저도 껐다 켜.